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을 보니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의 한 2년 전? 그때 외장 하드 하나를 리뷰를 했었습니다. 제품명은 WD My Passport Ultra Gen 3 외장 하드 2TB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들을 모아두는 역할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튼튼하고 일단 뭐 고장 없이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파우치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는 외장 하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겉에가 그렇게 이쁜 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외장 하드처럼 생겼다. 그리고 USB 케이블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외장 하드 쪽은 독자적인 케이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흔히 사용하는 뭐 타입C나 그냥 일반 USB 그런 건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에 연결하는 부분만 USB 3.0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했을 당시에 엄청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유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문제없이 이렇게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B 3.0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파일을 복사하거나 사용을 할 때 컴퓨터에 뜨는 속도가 약 100메가 초반대? 그 정도 나오다 보니까 파일을 옮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파일들을 어정쩡한 곳에 저장하는 것보다 이렇게 외장 하드에 저장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훨씬 간편했습니다. 요즘은 뭐 대부분 클라우드화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 대부분 다 인터넷 공간에 그냥 저장을 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도 사진은 그냥 아이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집에다가 저처럼 요렇게 NAS 같은 거 하나 두어가지고 저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장 하드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클라우드 저장소에 뭔가 보관하기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자료들, 그래서 클라우드에 저장할 공간이 넉넉하다라고 하더라도 외장 하드 하나 있으면 괜찮습니다. 금액도 예전처럼 막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적정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WD, 이거는 아마 3세대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나름 보안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고 막 전용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저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안전한, 그냥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걸 팔고 있나? 제가 3세대를 구입을 했는데 뭐 나름 2년 지났으면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팔고 있나 보니까 일단 3세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인터넷에 팔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라고 해도 작년쯤에 나온 것 같긴 해요. 4세대가 나왔더라고요, 이 제품이.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지원을 하는데 클라우드로 뭔가 백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나 봐요.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2테라가 딱 적정선이었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4테라가 약간 표준 금액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구입한 2테라 말고 4테라 구입하시면 나름 여유롭고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 다음 버전인 4세대를 4테라바이트의 용량으로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금액이 약 10만원대에서 15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뭐 뽑기 운이 없진 않겠지만 제가 당시에 구입했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이 외장하드 WD 이 제품 이 외장하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종종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이 제품 지금도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외장하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모델의 시리즈 기억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거창한 리뷰를 하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썼던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WD My Passport Ultra Gen 3 외장하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거 저번에 외장하드 있잖아, 예전에 사준 거. 이거 2년 됐다? 알고 있어? 아니, 잘 쓰고 있다고. 이거 다음 버전도 나왔어.